우선 굉장히 좋은 4K 카메라예요. 캠코더고. 그리고 24배 줌이고, 그다음에 25mm 와이드예요. 아, 생각보다 좀 되게 넓게 찍히는 거죠. 자, 우선 이 캠코더는 배터리와 메모리 카드가 지금 들어있는 상태고요. 자, 제가 설명에 앞서 먼저 끄겠습니다. 자, 전원을 끄고 여기 보시면 여기 배터리 릴리즈가 있어요. 이거를 빼서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메모리 카드 슬롯이 옆에 있습니다. SD 카드가 들어 있으니까 한번 눌러서 빼서 확인해 보시고요. 다시 삽입을 하신 뒤에 꾹 눌러서 덮개까지 닫아 주시고, 그리고 배터리는 아래에서 위로 제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원 버튼을 눌러주셔도 전원이 켜지고요. 그리고 LCD 창을 닫았다가 다시 여셔도 저절로 온오프가 가능해집니다. 공통적으로 모든 팀들이 맞춰서 가야 될 화질 설정인데요. 자, 이게 처음에 여기 하단 버튼을 눌러주시면 메뉴 버튼이 나와요. 메뉴 눌러주시고, 촬영 셋업. 처음에 촬영 셋업은 4K MP4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4K MP4로 찍을 게 아니라 풀 HD로 찍을 거니까 눌러주시고, MP4. 그러면 자연적으로 1080 MP4 28메가가 되어 있어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쪽에 위에 있는 50메가 BPS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편집하는 데도 힘들고 너무 무거우니까 저희가 다시 기본 모드로 바꿔주겠습니다. MP4 28메가 BPS. 그리고 종료를 눌러주시고 상단에 FHD 1080 MP4 28메가라고 적힌 거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예, FHD 세팅을 하고 난 뒤에는 기본적으로 IA라는 모드로 돼 있는데요. 요거는 오토 기능이에요. 인텔리전트 오토. 그래서 그냥 기본 오토로 찍는 걸 권장해 드리는데, 브라이트 렌즈라고 그래가지고 F 수치값, 예, 노출 수치값이 F1.8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포커스라든가 이 구현해내는, 심도 구현해내는 게 어느 정도 가능해요. 좀 심도 있게 찍고 싶으신 분들은 인텔리전트 오토를 눌러주시면 메뉴가 여러 가지 나옵니다. 이거 플러스도 있고요. 이거 플러스는 뭔가 좀더 플러스 돼 있겠죠? 근데 저도 잘 모르니까 이거에 넘어가고, 자, 매뉴얼 버튼을 눌러주면, 자, 매뉴얼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버튼 두 가지가 있는데요. 살짝 돌려보면 여기 하단에, 자, 보세요. 여기 하단에 펑션 기능과 그다음에 매뉴얼 오토 기능이 있어요. 여기서 먼저 펑션 기능을 눌러주세요. 자, 눌러주시면 처음에 링 포커스라는 게 나오죠. 그다음에 또 눌러주면 링 아이리스, 이건 노출이에요. 또 눌러주면 링 줌이 나와요.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여기 링이 보이죠? 자, 줌이 되죠. 자, 그다음에 다시 펑션을 눌러주고 포커스. 근데 여기서 포커스 하려면 다시 매뉴얼을 한번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포커스. 그러면 이 포커스 기능 할 때는 좋은 기능 하나가 있는데요. 피킹 기능이 자동 활성화가 돼요. 싹 줌인, 아니 줌이 아니 포커스인, 포커스 아웃. 죄송해요. 포커스인, 포커스 아웃. 가만 놔두면 조금 있다가 활성화되는 게 없어집니다. 다시 한번 눌러서 아이리스. 아이리스도 다시 한번 매뉴얼 버튼을 눌러주고, 자, 노출 보세요. 어두워졌다가 밝아졌다가. 굉장히 중요한 기능 두 가지고요. 그 다음에 요 링도 굉장히 중요한 링입니다. 요것만 아시면 될것 같아요. 매뉴얼 설정으로 촬영하실 분들한테는 또한 가지 중요한 거 있죠? 화이트 밸런스인데요. 자, 여기 메뉴 누르면 바로 화이트 밸런스와 셔터 스피드 메뉴가 나와요. 그때 없어지기 전에 다시 한번 눌러주고, 자, 화이트 밸런스 한번 눌러주시면 처음은 오토 화이트 밸런스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이든 왼쪽 버튼에 가면 뭔가 나오죠. 이건 설정한 기능 그대로 유지하는 것 같고, 이것도 또 설정이 있고요. 각자 자기한테 맞는 설정을, 예, 가시면 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수동이니까 이걸 화이트에다 갖다 대고 꾹 눌러주시는 거죠. 그럼 지금 이 환경에서는 여기에 맞게 화이트 밸런스가 맞은 겁니다.
보시면 이게 마음에 드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자동적으로 열면 오픈이 됩니다. 렌즈가. 그리고 닫으면 닫아지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팁으로 알려드리면 옆에 뷰파인더가 있어요. 되게 밝은 야외에서 잘 안 보이거나 정확한 포커싱을 할 때 활용도가 되게 좋은데요. 이걸 딱 빼면 딱 열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에 맞춰서 시도 조절까지 가능해요. 이렇게 조절해서 맞춰서 촬영을 하면 굉장히 편리한 기능입니다. 자, 이런 기능들을 잘 활용을 하셔서 좋은 작품들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